아, 웃을 일이 아니야. 와, 아, 웃겨 이게? 행복해요. 형이 이렇게 먹방 촬영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형이 매운 거 먹을 때가 네.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거 먹을 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형이 죽기로 하네요? 제일 뛰어나니까. 네, 반갑습니다. 버거형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실 뭐 이제 신제품만 나오면 버거형을 거쳐야 된다. 사장님들 축하드려요. 아주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네네. 오늘도 매운 음식 하나 왔습니다. 매운 대창 소갈비 묵은지 찜이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 제곱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 제가 이거를 또 푸짐하게 보내주셔서 좀 먹어봤어요. 배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음식 맛 일품이다. 옛날 때 그 오모가리찌개 그 김치 아시죠? 김치가 일단 겁나 맛있어요. 고기들도 잘 숙성시키고 이 맛이 참 조화롭게 참 맛있게 잘 어우러져 있다. 뭐 캠핑, 뭐 집 뭐 이런 데서 먹어도 편하지만 또 혼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실 좀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요거요 조리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뜯어서 던지기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에이씨, 너는 왜 닭 안 팔고 왔냐? 아직도 안 갔냐?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퀄리티 보십시오. 야, 이 묵은지가 안에 살아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 온라인 판매되는 것들 사실상 아, 좀 제가 안 그래 일부러 아, 자꾸 그거 자꾸 깝싹대지 마. 아이. 와, 이게 여러분 지금 약간 얼어서 그런데 녹으면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또 불어납니다. 사실상 이렇게 온라인 쪽에서 이렇게 인사되는 분들 이렇게 음식 보내주면 이걸 하게 되면 좀 혜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정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원래 25,000원에 판매하는데 2주 동안 18,000원에 무료 배송. 야, 여기 대표님 진짜 인사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인사고 처세고 대처예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행복제곱 대표님,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이 제곱이 됐어요. 이제 매운 대창 소갈비 묵은지찜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요거를 좀 퍼펙트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야채들은 좀 곁들여야 됩니다. 뭐 굳이 집에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퍼포먼스 중요하니까. 형이 이렇게 먹방 촬영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형이 매운 거 먹을 때가 네.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거 먹을 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형이 죽기로 하네요? 제 인생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단다고. 아, 저기 죄송한데 촬영할 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저기 용기 씨, 촬영할 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이 군침 입었어. 주먹만한 게 목구멍 뒤로 쳐들어가는데 와, 김치 윤기 때깔 봐. 와, 사실 딴 것보다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우와, 아, 웃겨 이게? 행복해요. 와, 진짜 얼큰하다 이거. 어깨 맵다 이거. 김치가 샤베트처럼 싹 씹히면서 목 안에 딱 넘어가는데 매운 게 확 들어오니까 죽겠네. 대창. 와, 대창의 고소함이 입안에 확 퍼지네. 아, 일단 갈비 그냥 본연의 맛만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도 사이즈 괜찮아. 어머, 소갈비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부드러워요. 육질이 너무 좋고 그 양념즙이 쫙 빠지는데 와, 진짜 맛있네. 괜찮네. 이 김치에다 제가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오, 갈비 봐. 오, 소갈비 엄청 많어. 자, 대창 하나. 우와, 비주얼 예술이다 이거. 아, 오예? 이런 표현도 괜찮아. 마약 같은 중독성 있는 맛? 동생들한테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어. 왜? 매운맛이 좀. 아, 매워서. 아, 좀 매콤하긴 해. 근데 되게 맛있어. 우와,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지. 와, 진짜 맛있네. 어, 이거는 진짜 와. 인사가 되는 음식이에요. 아,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네. 와. 김치랑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금방 사르르 녹아서 사라져요. 오, 너무 맛있습니다. 와우. 아, 아직 인사만 하고 가주세요. 인사만 하고 가주세요. 인사만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대창도 이렇게 하나 해서 문제다. 하나 또 싸 먹어볼게요. 와,
채널에 업로드 되고 2주 동안 행사할 때 여러분들 꼭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완판 제가 기대해 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행복제곱 대표님 혹시 여유가 되시냐면 좀만 더 보내주십시오. 동생도 좀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1차전을 마치고요. 라면에 사실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라면 한번 넣어서 마무리 입가심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오뚜기 진라면이죠. 오뚜기 진짜 연락 안 할 거야? 이거 하나만 넣어버릴게요. 김성이가 매운 김치 사장님들하고 이제 세네 명 모셔가지고 촬영을 좀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딴 정신 같은 기획은 왜 하는 거야?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테스트 하자는 거야? 매운 김치 블라인드 테스트? 아마 하자. 난 웬만한 건 다 맞추지. 댓글에 매운 김치, 매운 라면 드실 때 너무 섹시하다고 지금. 어떤 섹시야? 너 그 댓글은 못 봤냐? 제작진도 한번 먹이라고? 자, 이제 드디어. 야, 이거 보이냐? 이거 이 비주얼? 이거 비주얼 보여? 이거? 해장으로도 끝판왕이야, 이건 진짜. 와. 대한민국에서 또 인사되는 음식, 우리 행복제곱 매운대창 소갈비 묵은지찜을 함께 먹어봤습니다. 업로드되면 뭐 2주 동안 또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요. 또 무료 배송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집에서 한번 혼술 드시는 분들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시고, 또 가족들이랑 꼭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신 분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요거 먹으면요 머리에 괴로운 게 싹 날아가는 그런 맛입니다. 버거형이 인정하는 아주 맛있는 묵은지찜입니다. 지금까지 버거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고맙습니다. 재명이는 또 딱 먹으면 알지. 라면이었지. 막판에 라면이었지. 신의 한 수다 진짜. 소갈비 묵은지찜 매운대창 소갈비 묵은지찜 행복 최고. 그만해. 아 그만해.